어찌 이리 가진 게 없을꼬. 사채빚 갚아주느라고 있던 저축한 돈을 다 썼으니 뭐가 있을라고. 이제는 폐물도 하나 남아있는 게 없고 정수가 이 한심한 것사 어디서 어떻게 지내니. 배는 골치 않고 있는 거야. 몸가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너를 그렇게밖에는 안 가르쳤어. 이 한심한 것사. 여보세요? 아가씨! 아가씨! 정숙이! 아가씨, 거기 어디예요? 나 서울이거든. 잘 있으니까 엄마 걱정 말라고 전해줘. 저, 아가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에... 너 당장 집으로 못 들어오니? 어디라고 말 안 하대? 서울이라고만 걱정하시지 말라고. 아휴, 서울을 다 지킬 수도 없고. 아휴, 속상해. 아휴, 속 터져. 아휴, 내 속을 누가 알아, 내 속을. 처음 지을 때 배선을 좀 튼튼히 깔았어야 했어. 자주자주 점검도 좀 했어야 했고. 아휴, 누굴 탓해. 내 잘못이 크지. 인사사고 안 난 거, 그것만으로도 하늘을 감사해야지. 다 내 잘못이야, 내 잘못. 부장님, 부사장님 그날 거하게 한잔했었다니까요. 아니 그럼 그 술에 골아 떨어져서 불난 줄도 몰랐다는 소리 아냐? 아니 그렇다니까요. 그날 숙직이 저였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숙직을 하시겠다고. 참, 덕분에 나도 팔자에 없는 경찰서 조사를 다 받았지만. 아, 그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? 술을 그렇게 마셨게? 아니, 뭐? 응? 술 먹고 숙직을 서? 아, 저 손해배상 청구라뇨. 아, 저희 공장에 사고가 생겨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우리 제품 제때 출고 못해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? 저기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. 그러면 저 물건은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맞춰놓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발. 우리는 뭐 땅 팔아서 장사하는 줄 알아? 다른 회사에 이미 하청 줬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게. 아, 저기 사장님, 지사장님, 사장님! 그 멀쩡한 전화기를 왜 구박이야? 아휴, 아버지. 몸도 안 좋으신데 왜 나오셨어요? 술을 마셔? 술을? 아버지. 술 취해서 자르라고 불난 것도 몰랐다니 그게 사실이냐? 아, 사실이냐고 묻잖아? 나가. 부사장이 그거 보고 다 때려치고 당장 나가! 아버지! 부사장이 그동안 회사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? 사기당해! 부도낼 뻔해! 그거 겨우 넘기고 나니까 나쁜 소문 돌아가지고 숙련공들 다 나가! 이젠 불까지 나? 회사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! 죄송합니다.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제가... 어떻게 다시 일어나? 어떻게? 아, 어쩔 거야! 공장 쓰러지면! 아버지! 아, 이렇게!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. 필요 없다! 아버지! 너 필요 없다고 했잖아!
살릴 수 있어. 방법이 있어. 그래. 이 하숙을 내놔야 하려나? 그래. 애비 위하는 일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? 어메, 아 어메, 승리야마. 아니, 자네 그렇게 차려입고 가방 들고 어딜 또 가는 거야? 아이고, 지가 저렇게 볼 일이 있으라. 아이고, 승남 애비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애미라는 사람은 떨쳐입고 나다니 궁리나 한심해서. 아이고, 아이고. 나라고 마냥 속도 없는 사람인 줄 아시오. 내도 가슴 아프요. 허기는 성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으라. 암만. 자, 여기들 보셔이. 여기도 와보셔이. 여기 이 물건들이 허접한 것들이 아니고 다 짭짤한 것들이란께. 나가 이래봬도 물건 보는 안목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지라. 아, 여기 허튼 물건 하나도 없구만이라. 이 양산은 그 무신의 우리 아들이 서울에 화신백화점에서 사온 것이지라. 자, 이쁘자. 어? 새끼야? 어? 한번 보더라고. 에이. 아, 그리고 이 원피스는? 아이고, 거저 가져가는 것이지라. 암만 그 주제에 나가 돈만 안 급했으면 그냥 평생 끼고 살았을 것이구만. 살펴가시자. 여기들 보시오이. 장모라니 옷장 다 털었으라. 저 원피스하고 구두하고 핸드백하고 많으니께 한번 골라보더라고이. 응? 승님, 내도 영 참새머리는 아니오. 애미맘이라는 게 나나 없이 안 그렇겠소. 승님처럼 내도 잠 못 잤으라. 이러고라도 있지 않으면 내도 못 살겠으라. 얼마나 멋지. 어디 가도 구경할 이만한 것이 없단께. 자, 구경하시자고. 뭐라고 예? 서울? 아, 상철 씨가 군 와갔습니까? 노래 부를 자리는 없습니다. 고마 세리 새로운 사람을 뽑았으 예. 내가 지금 너무 바빴어. 고마 먼저 끊습니다. 아, 노래 부른 사람 언제 누가 뽑아? 승진해 죽겠는데 뭔 말을 못하노? 내가 저놈의 기타를 오늘 밤에 바삭부삭 삐야지. 아이고 참말로 지가 서울은 뭐 때문에 갔는데? 아니, 상철 씨가 서울에 갔어? 그러고 보니까 어제 집에도 안 들어오고. 아 저기 조수 씨 서울로 도망쳤다며? 아니 그럼 이 둘이서 같이 내뺐다 이 말이가? 네가 들을 그냥 푹.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종숙이가 누구랑 같이 가요? 그 종구 씨도 몰랐어? 아니 상철 씨가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를 해왔잖아. 그럼 종숙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둘이 같은 날 사라졌고 둘 다 서울에 있고 둘이 뭐 그렇고 저렇고 그런 사이고. 에이, 뻔한 스토리 아니야. 아유, 사람 그냥 창고에 불러가지고 피해가 막심하다면서요. 아유, 정신 없으시겠습니다. 아,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냥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. 저기, 저 실장님. 저기, 우선요, 내일 그 구패 시전이랑 계약하시고요. 그, 저희 투자금은 내일 은행문 여는 대로 제가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. 아유, 그냥 우리 투자금만 있으면요, 그 직원들 월급도 주고 진펜션의 그 손해배상도 그 다 갚아줄 수 있고 회사도 정상화되고. 아유, 그럴 겁니다. 아유, 어떻습니까? 감사합니다, 조 실장님. 아유, 저는 감사는요 뭘 저기. 아니 근데 저기 종숙 씨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? 저기 결혼 문제로.